빨리 밀어버려! 얼른 제껴! 기세 양반 살살하소. 매도 추가 익절가는 동일합니다.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을 줬다 놨다. 오늘 지표 있나요? 지표는 없습니다. 좀 한번 보셔. 저기 경제지표 칸을. 오늘 지표 있어요. 없어. 오늘은 아무런 지표도 없다고 보면 돼요. 이것도 쓸데기 없는 지표. 너무 안 움직여서 지표 기다리나? 평소에 이 시간에 매일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. 매매하지 마라. 근게 이런 거 들어가봤자 막 6천원 만원 왔다갔다 그리는 거 뭐더러 매매해요 이거. 들어가봤자 한 5포인트밖에 익절을 못하겠어. 왜 이렇게 좁냐 오늘. 그리고 저기 뭐야 저 나스닥 증권금이 하향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만 증권금 좀 떨어졌나? 아직 똑같네. 보름 전인가 저 MJ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증권금 떨어진다고. 증권금 좀 떨어뜨려야 이제 좀 시장에 이제 매매자들도 들어오고 그러지. 요즘에 거래자들이 너무 없어.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요? 전쟁이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전쟁이 나든가 말든가 시장에 영향도 없어. 지금 당장 경제가 문제인 게 고물가, 꾸준한 금리 인상 요거에 이제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전쟁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. 전쟁 큰 게 뭐 끝나겠지. 왜 이렇게 오래 양 장난질을 하는 게. 탱크 풍선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총이고 뭐 폭탄이고 그런 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탱크 풍선이 많이 팔린대요. 입만 벌리면 멀리서 보면 구별도 안 돼갖고 걷다가 막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 허탕치는 건게 불화가 아니요. 여기 있어요. 봐봐요. 이게 풍선 탱크라는데 이 다시 보니까 좀 아이 좀 부실하게 생겼네. 다시 본 게 우크라이나군이 미끼로 던진 풍선 탱크에 속아 수억 원짜리 미사일 날린 러시아군. 풍선 이거 몇백만 원짜리 터트리려고 이거 미사일 몇억짜리를 터트렸은 게 은근 잘 만들었단 게 이렇게 은근 진짜 같이 만들었어. 아니 500만 원이 아니네. 1300만 원? 야이씨 얼마나 남겨 먹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놈은. 원가 해봤자 이거 뭐 몇십만 원도 안 할 것 같구만. 코비! 매수 체결 318의 매수 손절가 2포인트 손절가 11틱의 매수 5 손절가가 굉장히 짧은 자리라 다계약으로 한번 진입해봅니다. 2평 확장자리인지라 내려오지만 않으면은 고점 언저리까지는 갈 것 같거든 이거. 한번 그냥 팍팍 하면 촥 하면 익절인데 응? 한번 그냥 싹 훑으면 익절이요. 싹 싹싹 어디로 가노? 에 어디로 가? 손절이요. 11틱 손절 빨리 갖다 버려요. 계약수 많아갖고 들고 있으면 뒤진다. 과망 쌍고 맞아 버렸네. 저쯤 추세선이 밀렸네요. 따라가 봅니다. 저점 추세선 이탈 매도 둘 13,009.75 매도 손절은요 시초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. 275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장까지 시간도 널널하고 그까지 한번 가보지요. 익절하고 본장 보시죠. 뭐 익절하고 다시 봐도 되긴 하는데 박스 쳤다 아래로 추세낸 자리이기도 하고 손절가도 얼마 안 돼서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. 우리 시기형님 청산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요. 너나 잘하세요. 코비! 본장!
스타트! 그렇지! 빨리 밀어버려! 얼른 제껴! 기세 양반 살살하소. 매도 추가 익절 까는 동일합니다.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잠깐 익절 여기까지. 야 익절가가 75거든? 올랑말랑 올랑말랑 안온다. 그냥 여기서 익절. 자 여기까지 익절하고 관망하겠습니다. 지폭이 많이 좁아가지고 프리장 포지션을 본장까지 들고 와서 한 30포 정도 익절했네요.